흐리죠. 자, 이제는 그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소열의 극한과 무한급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이제 함수의 극한인데 수열과 무한급수는 실제로 우리가 그 수학자들은 수 그리고 이 적분 무한급수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많이 필요로 하죠. 근데 여기서 이 함수의 극한은 미분에 관해서 이제 많이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극한이라는 같은 이름이 붙은 이상은 실제로 성격이 거의 같아요. 하나는 수에 관한 사항이고 하나는 예, 미분하고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조금 다를 뿐이죠. 자, 요거 밑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요 함수. 요거는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x가 1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x가 1은 아닌데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래요. 자, 그런데 이때 x의 값이 0이면 이 함수 값은 아마 1이 될 거고 0.1이면 1.1, 0.2면 1.2, 0.9면 1.9, 0.999면 1.999 이 정도 되죠. 물론 1보다 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x의 값이 2일 때는 3, 1.9일 때는 2.9, 1.1이면 2.1, 1.01이면 2.01, 1.0001이면 2.0001. 결국 이 x의 값이 1하고 가까워지면 그때 이 함수 값은 2에 가까이 간다. 너무 당연한 사항이죠. 뭐 요 식을 다시 분모로 약분을 해버리면 y는 x 더하기 1과 같아요. 단 x의 값이 1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x의 값이 1에 가까워지면 이 함수값은 2에 가까이 간다. 너무 잘 알아요. 눈으로 봐도 알고 식으로 봐도 알아. 자, 이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x가 1에 가까이 갈 때 함수 fx는 2에 가까이 간다. 근데 뭐 x가 발이 달렸어요? 가까이 가게?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x가 1과 거의 같으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x가 1과 거의 같다고 그랬는데 이때 중요한 얘기는 x가 1은 아니라는 겁니다. x가 1은 아니지만 x가 1과 거의 같다. 그렇다면 이 함수값은 2하고 거의 같다. 물론 2일 수도 있고 2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함수값은 2하고 거의 같대요. 자, 그럴 때 우리는 x가 1로 가까이 갈 때 함수 y는 2에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 수렴하는 소리 들으니까 수열의 극한하고 그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걸 기호로 쓸 때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수열의 극한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단 수열의 극한은 이 x의 값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인데 이건 x의 값이 무한대로 가든 그럴 수도 있고 1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2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만일 x가 2에 가까이 가면 이 함수값은 어떻게 돼요? 뭐 3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x가 1은 아니라는 건데 x가 1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f1은 이 바로 이렇게 쓰지 어떤 바보가 이렇게 복잡하게 쓰겠어요. 그렇죠? 자, 이거 항상 중요한 겁니다. x가 1은 아니다.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극한 문제를 다룰 때마다 특별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극한 값의 정의는 여기다 제가 따로 표시를 해뒀는데, X가 A에 가까이 가면, X가 A에 거의 같다. 그러면 함수 fx의 값은 어떤 l하고 거의 같다. 그럴 때 우리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x가 a에 가까이 갈 때 fx는 l에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서 l에 수렴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하고요. 네. 그럼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극한값은 충분히 이해가 됐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사항은 아니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우선 극한값의 성질은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의 성질이 거의 같습니다.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없어요. X가 A로 갈 때 FX가 L로 수렴을 하고 GX는 M으로 수렴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fx를 kb하면 극한값도 kb가 될 거고 합으로 차는 차로 이렇게 수렴하는 것도 당연하고 곱은 곱으로 분수는 분수로 뭐 너무 빤해서 얘기할 거 없어요. 자, 그리고 만일 fx가 gx보다 작으면 그 극한값도 작은 놈이 작을 수밖에 없지. 그렇죠? X가 A에 거의 같을 때 그때도 FX가 GX보다 작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극한값도 이거보다 작겠죠. 뭐 물론 대소관계가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등호가 없어도 극한값이 같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요건 fx, 요건 gx. 그래도 gx가 fx보다 항상 크지만 결국은 같은 값에 수렴을 하겠죠? 네, 그래서 같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 때 패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는 수열의 극한, n이 무한대로 갈 때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단, 수열의 극한에서 n은 정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함수의 극한에서는 이 x가 무지무지 크긴 하지만 꼭 정수라 된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 차이 하나뿐이에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떻게 해요? 차수가 가장 큰 걸로 분모 분자를 나누면 되죠? 잘 알아요? 2분의 0. 이건 2차항의 개수는 2고 2차항의 개수는 없잖아요. 2분의 0. 이건 최고차 2차항의 개수가 5, 3이니까 5분의 3. 이건 2차항의 개수는 1, 이건 0이죠? 그러니까 0분의 1. 이건 무한대인 거죠. 네. 아주 너무 간단합니다. 자, 두 번째 형태. 이 0분의 0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0분의 0의 형태가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x가 2에 가까이 갈 때 분모 분자가 둘 다 0으로 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상태 자체로는 판단이 어려워. 그러면 모양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모양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0의 요소로 분모 분자를 약분하는 게 좋습니다. 그 x-2로 약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분자만 x 더하기 2가 되겠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자, x가 1로 가까이 갑니다. 사실 그러면 x가 1 대입하면 돼요. 그게 바로 극한값이야. x가 1과 거의 차이 없다는데 뭐 1 대입해서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렇죠? 하지만 1 대입했을 때 이 분모가 0이 돼요. 그러면 1을 대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분모 분자를 x-1로 약분을 하면 됩니다. 그럼 눈으로 봐도 x제곱 마이너스 2 분모 분자 이걸로 나누면 이렇게 나오겠죠. 분자만
그 X가 1로 마찬가지라는데 뭐. 아주 간단합니다. 자, 세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죠. X-A로 분모분자를 약분하면 간단합니다. 요거는요. 이것도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요거는 문제가 조금 있군요. 요거 표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 분모가 0으로 가질 않아요. 그렇죠? 이건 루트가 2까지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2 대신에 루트 2가 있거나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잘못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쨌든 만일 이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X가 X 대신 2 대입하면 돼요.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이게 답입니다. 자, 네 번째. X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죠? 분자도 0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모는 모양 변경할 게 없어요. 어때요? 그러면 분자를 모양 변경을 해야 되는데 루트 마이너스 루트니까 유리화를 하면 간단하겠죠. 네, 간단합니다. 자, 여섯 번째도 X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간다. 그러므로 분자를 모양 변경해야 되는데 유리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자, 우리가 세 번째 형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는 어떻게 따라야 될까요? 네, 이 상태는 근본적으로 판단이 안 돼서 모양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X가 무한히 커질 때 이건 무한히 커지죠? 그럼 모양 변경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분모에 1이 있다고 보고 유리화를 하면 됩니다. 그게 아마 정석적인 우리가 수학적인 풀이 방법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수학을 그렇게 수식으로만 계산하는 거 어떻게? 짜증난다, 짜증나. 짜증나는 건 어떻게? 피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래서 저 제곱근 안에 있는 걸 가만히 보면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 여기에 루트가 있는 거죠? x가 무한히 커져요. 그렇다면 이 값은 무한히 큰 값이야. 거기에 2 정도는 있으나 많아죠? 2 더하나 빼나, 뭐, 20, 200, 1만, 이런 것 있으나 많아요. 그렇다면 제곱과 루트 지우면 어때? X 더하기 1만 남겠죠? 이거 실질적으로 X가 무한히 크다면 이건 X 더하기 1과 거의 같아요. 거기서 X 빼는 건데 뭐. 그럼 뭐가 남아요? 네, 1만 남는 거죠. 이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죠. 요거는 루트가 아니 x 완전제곱으로 생각하려면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과 같은 겁니다. 이건 거기서 x 하고 1을 빼세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그러면 x는 지워질 거고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7만 남겠죠. 이렇게 하세요. 수식으로 일일이 수학 잘하는 학생들 그거 흉내내느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좋은 방법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0 곱하기 무한대. 이건 뭐라 그랬어요? 0이 아니라 그랬죠? 너무 작아서 우리가 0과 같이 취급을 하는 거지 완벽한 0은 아닙니다. 완벽한 0이라면 이 값이 아무리 커도 그건 무조건 0이죠. 그래서 이건 너무 작은 거 곱하기 너무 큰 거. 그럼 그 결과 알 수 없어요. 자,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 요거 0분의 1 무한대죠? 요거는 x가 0으로 가면 1 마이너스 1 0 무한대 곱하기 0이나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 요 식을 모양을 변경을 해야 되죠. 아마 그러면 쉽게 분모분자가 X로 약분이 될 겁니다. 약분이 되지 않는다? 그런 문제를 왜 내겠어요? 그 출제 미스지.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무한대, 이건 0으로 가죠. 이거는 모양 변경을 어떻게 해야 돼? 통분하고 그 다음에 약분하고 그럼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런 형태를 한번 볼까요? 0분의 어떤 값. 그게 수렴을 한다? 에이, 그런 경우 어딨어요? 0분의 어떤 값이면 무한대지, 뭐. 그렇죠? 어떤 값분의 0. 그것도, 그건 0이지, 뭐. 그런데도 이 극한값 실제로 무한대로 발전하거나 0으로 수렴하지 않고 무한대나 0이 아닌 어떤 A라는 값으로 수렴을 한다면 왜 그런 결과가 있겠느냐? 어때요? 무한대분의, 0분의 어떤 값이 수렴을 해? 이 어떤 값이 0이니까 그런 거지, 뭐. 그래서 0으로 약분하니까 A가 되는 거지. 그렇죠? 어떤 값분의 0이 0이 아니야? 에, 이건 마찬가지죠. 분모 분자가 0으로 약분이 되니까 그런 거죠. 자,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자, X가 1로 갈 때, 요 분모는 2 대입하면 됩니다. 1 대입하면 돼요. 2 더하기 A 마이너스 1. 아, 분자는 뭐야? 1 마이너스 1 더하기 2. 아하. 그러면 2죠. 이 값이 1이래. 왜 그렇겠어요? 분모 분자가 같으니까 A가 1인 거죠, 이건. 딱 1 대입한 겁니다, 이건. 왜? 분모 분자가 역으로 수렴하지 않으니까. 자, 두 번째. 요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요건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로 수렴해?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유일한 가능성은 분자도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X가 2 대입하면 4 더하기 2A 마이너스 B. 이게 0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B가 2A 더하기 4겠죠? 이거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X-2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걸 약분해버리면 그 값이 4로 가는 건데, 뭐. 자,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끝으로. 자, 다음 두 식을 만족하는 다항식 fx를 구하라. 요건, 다항식이라고 줬기 때문에 다항식이라고 주지 않으면 이 fx 못 구합니다. 다항식 아닌 함수도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x가 무한히 커지는데 요게 2로 수렴해? 어떻게 해요? 그럼 분모 분자의 차수와 같겠죠, 뭐. 그 fx는 뭐야? 2x제곱 기타 등등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 1분의 2로 수렴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두 번째, X가 2로 가는데 이 값이 1로 수렴한다? X가 2로 가까이 가면 이게 어떻게 돼? 0으로 수렴하잖아, 0. 그러면 fx도 f2가 0이 되겠죠? 그래야 x-1로 분모 분자가 약분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함수는 x-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2x-2분의 b 정도 이렇게 되나요? 그 x-2로 약분해버리고 계산하면 b 나오겠죠? b 나오면 뭐 a 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일일이 계산해서 뭘 이해하고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내용을 이해하고 내용을 알면 그 수식 계산 경우에 따라서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수학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계산을 통해서 뭔가를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데 그걸 공부하는 수학 공부에 있어서 가장 나쁜 방법이죠. 멍청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함수의 극한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